성가대가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것처럼 새 옷을 입으셨는데 beautiful, 그렇죠? 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많이 부흥이 됐나? 아니면 이렇게 꽉 차 보여요? 그렇죠? 예. 옷이 날개라더니 감사하고요. 그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뒤에 저런 데코레이션 드랍을 했었는데 예, 또 이 스크린이 가운데 있어서 여기다 잘 안 보이고 또 스크린을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아주 비싼 건데 가운데 놓자고 보니까 저게 다 가렸어요. 그래서 좀 여건이 허락하면 이거는 저쪽에 달고 또 하나를 더 저쪽에 넣으면 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 교육부에 애를 쓰시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이제 뒤에 어린이 그 예배실을 유아실을 잘 정리해서 오늘 가보니까 잘 꾸며져 있네요. 그래서 거길 사용하시고 또 어른들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걸 훈련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신 분들은 거기를 그냥 계속해서 앉아주시고 또 저기도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다운스테어에 그 지금 전시하는 방도 교육부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한번 쓰실 수 있도록 연구해보고 또 이제 eventually 저 체육관 밑에 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중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예배실도 다 좀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를 after 그 더 수속을 다 인스펙션을 다 맞추면 그 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훈련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이번 주간, 이 몇 달 동안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프라미스 가족의 아트 시를 쓰신 분들 또 그림을 그리신 분들 또 이렇게 북글 쓰신 분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뉴저지의 추선옥 권사님 또 홍정호 권사님 곽상희 권사님 손정자 권사님 최임선 권사님 최경춘 권사님 노선숙 권사님 또 김미선 집사님, 장학렬 장로님, 또 이경민 목사님 사모님도 그림을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또 우리 그 누구죠? 박영배 장로님 또 붓글씨 다 쓰셔서 이렇게 출품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홍재 장로님 사모님이 빠진 것 같아요. 원래 미술을 그리셨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잘못해도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미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미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김홍재 장로님 사모님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돼서 와서 좀 봐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척척 손을 대니까 작품이 제대로 나왔어. 이렇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그림 그리면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줬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작품들을 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노선수 권사님 또 빌 스트리터 그 네 분이 그 이쪽에 나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은 작품 싱가포르에서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조형물 이런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마치고 그게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그걸 다 배로 붙여오셔서 교회 어딘가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나가시면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라고 장로님들 또 호연 그 권사님 또 가족들 오셔서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25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35년, 40년 이렇게 교회를 변함없이 로열티를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4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 이 프라미스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기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이번 40주년에 특히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그 책을 읽을 때 그 키워드 책을 어떤 분은 빨리빨리 읽고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책을 다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들을 정확히 이렇게 반짝하는 그 핵심 단어들을 뽑으면 전체 내용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그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단어 그리고 거기 반짝이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좀 종합을 해서 지금 새벽 기도에도 공부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또 주일에도 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를 떠나고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너희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건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라 하고 책 두 권을 쓰셨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내준 단어 그 책인데 그 핵심 단어를 한 다섯 여섯 가지 여섯 일곱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죠. Precious Faith 베드로 전 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 믿음의 보배로운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렇게 썼죠. 사실 우리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보배로워야 되고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precious promises.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은 보배로운 것이고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중에 정말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냥 헌신짝처럼 엿받고 먹을 그런 가치가 없는 믿음이 아니고 생명처럼 소중하게, 보화처럼 소중하게, 그리고 값진 진주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고 그걸 잘 보관해야 되고 그걸 잘 관리해야 될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약속이죠. 그 다음에 divine nature, 신성의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러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divine nature.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기한 능력. 그렇죠? divine power.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divine nature 다음에 divine power.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박자가 맞아야 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a godly life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그의 선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보배로운 믿음도 has given us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received 받아졌고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은혜, 그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 속에는 이런 것들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되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다 닦아서 빛나게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늘 그 안에서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빛과 그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lorious joy,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단어, 키워드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국 믿음의 본체는 보배로운 것인데 그 보배로운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고 그 약속은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썩어질 걸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갖게 하고 볼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귀한 빛, wonderful life.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래서 you are a chosen people and royal priesthood and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그의 찬란하고 빛나는 귀한 빛 가운데서 어둠에서 건져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부가 쓰신 것처럼 너무 찬란한 단어를 써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그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아마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설교 후에 한 분이 저에게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단어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게 산 소망,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는데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은 어디에 뭔가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이 뭐냐 하면 4절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keep of heaven for you. 하늘에 전혀 썩거나 더럽혀지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 곧 하늘에 준비하신 것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 믿음의 보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다른 걸로 쉽게 받고 우리가 버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두 분을 생각해.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한 분은 시골에 계신 개척교회 할 때 옆집 할머니였어. 나이 많아서 늦둥이 하나 데리고 외롭게 움막집에 사셨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해도 안 나오셔. 그래서 전도할 요령으로 돼지 우리도 고쳐주고, 돼지라는 건 갑갑하니까요 틈만 있으면 머리를 들고 흔들어서 그 돼지 우리를 탈출합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붙잡겠어요? 꼭 김 전도사를 불러서 돼지 좀 잡아달라 그래. 그러면 다 해가지고 몰아서 고리로 다시 넣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돼지가 나올 때마다 잡아다 넣고 그 다음에 붓두막도 이 뭐예요, 나무를 떼면 연기가 집 안으로 꽉 들어차. 왜냐하면 갈라진 벽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발라서 연기 나온 데를 다 발라주기도 하고 고추밭도 매주고 뭐 다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서 전도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글쎄 참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왔어.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고 신방을 갔더니 이제 안 다니기로 했대. 왜 안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장에서 병아리 사왔는데 그놈이 다 몽땅 죽었대. 교회 가서 재수 없어서 병아리가 죽어서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기로 했대. 아, 그분은 병아리 죽은 게 병아리하고 구원하고 바꾼 거야. 예, 믿음하고 병아리하고 바꿨어. 참 안타깝더라고. 이왕 죽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병아리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텐데 그걸 다 팽개쳐 버렸어. 마나탄에서 한 분이 그런 분도 있었어. 교회 잘 나오셨어. 근데 어느 날 안 나오고 신방 가니까 교회 이제 안 다니겠대. 왜 안 다니시겠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 가방을 갖고 마나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날치기를 당했는데 그 안에 돈도 있고 지갑도 있고 그래서 그걸 뺏겼다는 거예요. 가방을 날치기를 해서 없어져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지갑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려서 그래서 믿음하고 지갑하고 바꿔버려서 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왕 믿음으로 이왕 지갑은 없어졌으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하고 쉽게 바꿔버려서 참 안타깝게 몇 번도 신방 갔지만 절대로 안 믿겠다 그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을 헌신짝처럼 팔아버리고 믿음 안에 있는 신실함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다 바꿔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온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렇게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잊지 말도록 간절하게 강조한 내용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키워드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한 포화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Book of Salvation. 그러면서 이 책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 Book of Salvation이라고 그러고 그 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는 선택받은 예정,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문제니까 예지, 뭐 예정론 그러는데 그걸 교리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 그리고 선택하셔서 그리고 미리 하셔서 예지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피뿌림 그 보혈로 피뿌림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화 거룩하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약속을 쫓아 나그네처럼 살아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신다. 그래서 elect라는 단어와 foreknowledge라는 단어와 obedience 순종이라는 단어와 sprinkled by blood 피에 의해서 뿌림받은 그리고 sanctifying 거룩해진 백성들이 stranger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확실하게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구원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For you are receiving the end result of your faith. 당신들의 믿음의 마지막 결론을 받았는데 그것은 salvation of your soul,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뭐 10년, 30년, 50년 평생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의 마지막 결과, 결론은 구원,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구원 받기 위해서, 아니 구원 됐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나그네 길이고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뭐 목사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권사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근국이 그게 아니고 영원 구원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믿음, 믿음의 본질, 그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에 이 믿음의 근국, 마지막, the end result, 마지막 결론이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번째는 가까스로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위험천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확실하게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아주 선명하게 베드로가 말해줬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셨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느 캐테고리에 소속되냐? 그러면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넉넉히 구원을 받는 사람 베드로서 1장 1절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들어가게 하시리라. 네,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간신히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이냐.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갓난아이가 영적인 우유를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우유를 찾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받은 데서 자라서 성숙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서 평생 어린아이처럼 유아처럼 아기처럼 자라지 않은 사람을 저기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네, 그런 사람이 있고 아예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거냐.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베드로서 2장 12절에는 아예 확실하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한,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단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런 사람들, 이걸 무슨 재간으로 한 시간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어디 속했는가를 이 두 책만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책임이야. 내가 다 말 안 해 좋겠어. 나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어디 속했는지 알게 되겠어.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내가 어디 속했는지를 알게 돼. 그냥 대충 믿지 마라. 제가 설명해 다 해주는 걸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건 찾아서 여러분 구원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하게 이 베드로는 이렇게 구원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자라고 구원이 완성된 마지막 결론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조심하고 버리고 이렇게 갈라서는 선을 널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길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Since you call on a father who judges each person's work,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은즉 그 아버지가 심판대 앞에 계실 때에 그래서 너희가 그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앞에 설 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아버지의 심판에 심판하시는 분의 입장에 서서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성경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그런 말인데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therefore with minds that are alert and fully sober set your hope on the grace to be brought to you when Jesus Christ revealed at his coming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마음 마인드를 그 다음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fully 예, 조심하고 set your hope 희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오실 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라 또 14절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8절 하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점없고 흠없는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19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장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제 주님께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네, 다시 크게 해주시길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Enough is enough 충분해요 지난 날로 족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을 쫓아 우상 숭배하던 것은 지난 날로 촉하다. 예. 뉴저지에서 이걸 한번 읽다가 어떤 분이 자기 술 먹는데 김 목사님 설교할 때 걸려서 술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나 그랬어. 요즘 젊은이들이요 홀짝홀짝해서 나중에 해롱해롱해. 다시 하겠습니다. 홀짝홀짝 해롱해롱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옛날로 족하다, 전으로 족하다, 이제 새롭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The end of all things. 모든 것의 마지막이 is near, 가까웠으니. 그렇죠? Therefore, be alert. 깨어있으라.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그 so that you can pray.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alert, 깨어 있고, and 그리고 근신하고, self-control하고,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죠? 그 기도가 왜 안 되는가? 정신이 혼란해서 그래. 깨어 있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clear mind,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섞여서 그게 바덜하지 않도록 깨끗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정신이 혼란해서 그래. 왜 혼란하냐면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clear mind,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깨어있고 그러면 기도가 되도록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런 일들은 전부 기도와 관계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 개인의 종말도 그래. 우리는 너무 현실이 급박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나 봐. 찬송가도 요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찬송가를 보면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린 잘 따라하기도 어렵더라고. 예, 매일 새 노래를 가리키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배워지지 않아.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옛날 걸 다 안 부르고 그건 구식으로 깊은 창고에 넣어두고 안 부르는 게 문제야. 그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찬송가를 부를 때 참 하늘에 대한 찬송가가 많았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 대한 찬송가도 많았어. 요즘 그 찬송가는 어쩌다 사람 죽으면 장례식에서는 한 번씩 불러. 부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분 지금 간다고 잘 가라는 때만 써. 부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이 사람 갈 거니까.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소산에 해가 걸릴 때 이 사람 걸려서 꼴깍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노래를 해. 요즘 보면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예수 믿는 게 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히 사는, 그게 신앙의 믿음의 근국인데 그걸로 다 가버렸어. 그리고 먹고 사는 일, 돈 주급 내는 주급 받고 그 다음에 이 모계지 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뭐 복잡한 돈 문제 해가지고 이 복잡하니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게 현실 너무 심각해서 그것만 붙잡고 쩔쩔매다가 이거 다 잊어버렸으니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뭐 열어줘야 가죠. 등이 준비됐어야 가지. 캄캄하게 기름 준비 안 하고 등불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거 다 그냥 그 섞여 살다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석양에 가까이 걸렸다. 뭐 옛날 찬송은 그랬어.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걸릴 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 옛날 찬송에는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이야. 그러면 이제 70, 80이라고 생각하고 해가, 낮에 해가 하루라고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70, 80, 35, 40 된 사람은 이제 하루 반을 사는 거야. 그래서 12시. 그렇죠? 40 미만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직 좀 남았어. 그 다음에 50, 60 된 사람은 벌써 2시, 3시, 4시 들어갔어. 다 살았어. 이제 60, 70 된 사람은 서산에 걸려있어. 걸렸는데 걸릴 때 보면요, 해가 걸리면요 척척척척 내려가. 이야, 석양에 햇빛 보면요 걸렸는데 금방 축축축 내려가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70, 80 된 사람은 지금 석양에 걸렸어. 아니 옛날 같으면요 50 되면 다 넘어갔어. 그때 지금 해가 길어져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도 뭐 해가 길어져서 여름에 8시 반까지 왜 해가 길잖아요. 요즘 4시 반이면 그냥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금방 지는 거야. 근데도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미안하지만 종 치는 시간이 언제냐? 장례식 하는 순간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나. 괴로웠던 것도 종치고 사랑할 만했던 것도 종치고 화려했던 것도 종치고 슬펐던 것도 종치고 다 모든 것 다 종치고 그댐 끝나고 하나님의 집이 준비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현실이 급하고 급박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리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아야 된다고 난리치다가 종치면 그 다음에 등불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되겠냐고 성경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이런 찬송 부르면 장례식 또 누가 죽었나 보다 네, 그런 세월이 돼서 이게 신앙의 마지막 result, end result 최후의 결론이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집, 영생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걸 썼습니다. 기독교 작품 중에 성경 그 외로 제일 많이 읽혔다고 하는 거의 중세에는 아니 16, 17세기에는 성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었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영국 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 평신도 설교자라고 해서 영국 교회를 말 안 듣는다고 감옥에 넣어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인생이 뭐냐, 신앙은 뭐냐, 크리스천이 뭐냐. 그래서 이분이 필그림, 정말 천성까지 가는 인생의 그 여정을 역정 가는 프로세스, 그래서 필그림스 프로세스라고 해.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하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대단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필그림스 여행을 가는 중에 한 도시를 만납니다. 허영보다 천박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물건을 파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게 열렸어. 그 순례자가 가다가 너무 화려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 홀딱 빠질 뻔했어. 그래서 혼나고 또 다음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삶이 가면서 집, 땅, 상업, 지위, 명예, 승진, 직함, 나라, 왕국, 욕정, 쾌락 많은 장녀, 매춘굴, 부인,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금, 은, 금, 진주, 보석 뭐 온갖 거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소망을 붙잡고 다 그 과정을 이기고 마침내 천성문에 도달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든 책이 철로 역정이다. 1800년대에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 일찍이 와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 책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순례의 길에 나서기 전에 그 수많은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방해 그래서 고집, 우유부단, 도움, 속세 그 다음에 선, 해설자, 열정, 인내, 단순, 게으름, 철면피, 뭐 두려움, 문지기, 신주 별별걸 다 만나는 신자가 어떻게 그걸 피하고 이기고 가는가 어디서 넘어졌는가 그래서 그걸 다시 일어나서 가는 라이프 스토리를 마치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처럼 이런 길들을 신자는 나그네 길에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라. 뜨겁게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은혜 받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아멘. 네, 그만해야 될 것 같으면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네.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다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셨으면 아멘. 정신 차렸으면 아멘. 깨어나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으면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셀프 컨트롤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클리어 마인 갖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고 접대하고 피차에 복종하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서로 피차 종노릇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때 보배로운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비한 빛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